장난 끝에 살인 난다.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일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리 속담입니다.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반응을 관찰하던 일명 몰래카메라 콘텐츠로 인기를 끌던 유튜버가 촬영 중 총을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. 최근 흉악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틈을 타 온라인에서 살인을 예고한 240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이 중 23명은 수위가 심각해 구속됐는데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들로 인해 대거 출동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? 신림동에서 여성 숙명을 죽이겠다고 글을 올리고 흉기까지 주문한 남성의 경우만 해도 재판부가 협박죄 등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요청했거든요.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사실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으니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하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살인 계획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. 쉽게 말해서 벌을 주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. 섬뜩한 살인을 예고하고 심지어 버젓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해도 장난이었다고 하면 무죄로 풀려날 판이니 이래서야 날로 기승을 부리는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? 독일은 2021년 온라인 살인 예고를 혐오 범죄 범주에 넣어 엄벌하고 있고 미국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허위 협박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라는 캠페인까지 벌여 무차별 협박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리고 있습니다. 우리 국회는 뒤늦게 공중협박죄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이건 또 언제서야 제정이 될까요?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었습니다. 직접 던지지 않은 돌에도 개구리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와버렸거든요. 그런데 법은 아직도 수십 년 전 그대로이니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살인 예고는 장난 아닌 범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아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